네, 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 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UBS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맡기기 위해서 세르지오 에르모티 전 CEO를 다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르모티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UBS를 이끌었던 수장이었는데요. 2011년에 UBS가 영국 런던지사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20억 달러, 하나로는 2조 6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을 당시에 위기를 극복시켰던 인물입니다.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또 경영 전략 재조정을 이끌면서 UBS를 다시 세계적인 금융그룹 자리에 올려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CEO로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르모티는 다음 달 5일부터 CEO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미 한 차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전적이 있는 만큼 UBS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CEO인 랄프 하머 스는 당분간 자리에서 물러나서 회사의 고문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변화인 만큼 해당 소식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권 위기가 촉발이 되면서 그 여파로 엔화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는 3.8%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세계 주요 10개국의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은행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오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행권 불안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렇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엔화 전망을 약세에서 강세로 조정하는 분위기인데요. 도이치뱅크는 엔화의 가치가 앞으로 1년간 달러당 125엔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모건스탠리는 달러당 120엔까지 현재보다 9%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는 은행권 압박이 미국에 집중이 될 것이라면서 유로화와 엔화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조만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던 통화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통화 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전망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대목인데요. 계속해서 해당 이슈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의 고급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직원의 13%, 그러니까 900명가량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루시드는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치보다 600억 원 가까이 뒤떨어졌고요. 올 한해 생산대수 전망도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테슬라발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에서 루시드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루시드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리비안 역시도 같은 이유로 전체 직원의 6%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모델3의 중고차 판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6개월간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은 21.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체 중고차 가운데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차종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 전망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향후 10년 안에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무려 9천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따라서 빅테크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생산성은 1.5%가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 시장 중에서 생성형 AI가 차지하는 비율은 1,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했던 그 혁신의 버금가는 혁신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AI는 창조보다 분석에 집중을 해왔던 반면에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AI 산업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그리고 어도비에 대한 목표가를 모두 상향했습니다. 또 여기에 인튜이트와 구글, 아마존과 또 엔비디아, 메타까지 선호주로 제시를 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